근데 저도 보면 볼수록 어 이거 좀 정확하다. 정확해요? 아 그래요? 아 난 약간 솔직히 못 마땅하던데. 안녕하세요. 닥터프렌즈입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MBTI가 그전부터 요청이 엄청 많이 왔어요, 댓글에. 그런데 정신과 의사들은 MBTI를 다루지 않거든요. 아, 이거 정신과 의사는 하지 않아요? 저희는 MMPI라는 게 이제 종합심리검사에 들어있고, 아... MBTI는 보통 그런 진로나 뭐 이런 쪽에 아마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닥터프렌즈 인스타그램, 저희 공식 인스타그램에도 요청이 너무 많았고. 네, 맞아요. 디렉터님이 한번 MBTI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해서 한번 했죠.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좋아요랑 댓글이 댓글이 진짜 많이 달렸어요. 근데 저도 보면 볼수록 어 이거 좀 정확하다. 정확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요. 아 난 약간 솔직히 못마땅하던데. 어 왜요? 본인 성격이? 당신 본인 성격을? 아니 보는 아닌 것 같은데 나. 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뭐 MBTI 뭐 이거 전문가는 아니니까 제가 네. 또 책을 한 권 구입해서 읽어봤어요. 아, 그래서 맞아. 저희가 이제 여기 나오는 내용은 그 책의 출처를 제가 일단 밝히고요. 우창훈 선생님은 좀 재밌어서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아, 네. 이낙준 선생님 본인 성격을 한번 좀 읽어보시죠. 아 이게 제 성격인가요? 예. 여기 ENTJ. ENTJ 외향성, 직관형, 사고형, 판단형. 그렇죠. 창의적이고 사교적이며 활력이 넘친다. 선천적인 리더형이다. 이건 어때요? 와 너무 마땅한데? 리더형인가? 본인도 리더형은 아닌 것 같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자신감과 존경심을 불어넣어주는 재능과 힘을 가지고. 제가 칭찬 잘하죠. 칭찬을 좀 잘하는 편이야. 그래요? 오케이. 그나마 우리 셋 중엔 제일 칭찬을 잘하지. 의사가 추천합니다. 자기가 썼는데요? 문제의 장단점을 따지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효율적이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어렵고 복잡한 문제도 쉽게. 이건 저 맞는 것 같아요. 어 맞네. 좀 빨리 결정하는 편이잖아. 쉽게 빨리빨리 하죠. 현명한 않지만? 결정을 내리고. 아 좋네요. 어렵고 복잡한 문제도 쉽게 결정. 아 결정한다구나. 해결한다가 아니라 결정을 하는 거. 해결은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해결은 안 될 수 있죠. 정직성과 솔직함을 소중하게 생각. 되게 솔직한 편이에요. 성격이. 맞아. 군더더기 없이 곧바로 핵심 으로 접근해 간다. 그렇긴 하지. 감정이 부족하여 그들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아, 약간 공감력 떨어지나? 이건 뭐 네, 많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의 요구나 감정에 무감. 뭐 이렇진 않은 것 같은데.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에게 퉁명스럽고 비판적이며 거만하게 보이기도 함.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을 것 네, 같아. 반정하게 되네. 네. 과시적인 성향이 있으며. 아 있네 맞네. 이거 이낙준 선생님 성격 분석 캐릭터 분석 때 이제 특히 해부학 같은 경우에는 막 A볼 나오고. 그게 진짜 네. 너무 자랑 많이 했어요. 너무 자랑 많이 하니까. 그 네. 네. 과시적인 성향이 좀 있지. 상대방을 위협해서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게 만들기도. 위협을 하나요? 위협을 하진 않는데. 그래요? 왜냐면 제가 누군가를 위협할 만한 수단이 많이 없죠. 네, 낙순이가 어깨 다친 어깨가 다쳐가지고. 아니 그게 뭐 육체적인 게 아니라 옛날에 진짜 분단 불주먹이었는데 뭐 약점이나. 어? 레지던트 고난차 때 어땠어요? 고난차 때? 아 저는 되게 잘해줬어요. 이건 뭐 아랫 연차 말을 들어봐야 되는 거여서 나중에 아랫 연차 한번 불러서 해보고. 타고난 전략적 기획가. 뭐 기획 그 기회는 제가 잘하죠. 뭐 닥터프렌즈 게임이라던가 뭐 현재 행동이 미래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함. 혁신적, 대담성, 용기, 변화를 두려워하지도 않음. 일단 일이 시작된 다음에는 계획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을 실험. 오, 이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특히 여행이나 이런 거 미리 계획 짜고 하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다 짜죠. 다 짜고 아예 그냥 세세하게 타임테이블로 다 짜고 그거 바뀌면은 굉장히 싫어. 불편해. 뭔가 여행을 망치고 있는 것 같아. 가족 여행 갈 때도 진실 선생님보단 거의 이낙준 쌤이 다 짜죠. 여행 예약은 제가 다 하고 진실 쌤이 하는 거는 이제 만약에 본인이 정말로 뭔가 보고 싶은 공연이 있거나 사고 싶은 게 있어. 그거를 중간에 껴놔 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네, 제가 그 동선 맞춰가지고 이렇게 짭니다. 근데 이미 짰는데 얘달라 그러면 그것도 싫어하겠네. 근데 진실의 부탁은 제가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쵸. 약간 또 힘과 권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교수님이시잖아요. 안 되지. 업무와 가정생활을 균형 있게 꾸려가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왜 그러냐면 경력을 지나치게 중시해서. 경력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까닭에 가족과 개인생활을 희생하는 경향이 있다. 다프 때문에 어떻게 뭐 지금도 다프 촬영하고 있네요. 근데 그래도 이거는 좀 네. 가정적인 편이잖아. 네, 사실 본인 시간이 좀 있어서 여기가 네, 사실 업무가 네. 절대적으로 많은 편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중년이 되면 인생에서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재평가하는 시간. 되게 엄중하네요. 네. 중년이 됐을 때
굉장히 의견이 엄중하네. 행복한 삶을 위해. 그러니까 지금 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게 다가 아니다. 지금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너가 중년됐을 때 후회할 수 있다. 가정도 한번 돌아봐라. 사실 저 이제 중년에 가까워졌는데. 얼마 안 남았네. 후회의 시간이 차지하고 있네요. 네이버 웹툰을 뭐 회사에 사겠다 이런 꿈은 사실 크니까. 너무 큰 꿈이긴 하죠. 가족을 버려야 되잖아요. 가족을 버려도 안 되죠, 사실. 그래서 이게 이낙준 선생님의 ENTJ고요. 우창윤 선생님은 둘이 또 절친이 아닐까 봐. 다 똑같아요. ENT가 같아요. E는 여기서 외향적, 그리고 N은 직관적, 그리고 T는 사고. 이낙준 선생님은 마지막이 J, 판단형. 이게 이제 빨리 결정하기 좋아하고 어떤 사고나 결정을 판단을 신속하게 내리고 이런 J는 문제를 결정되기 전까지는 긴장감을 느끼고 좀 그래서 빨리 뭔가를 마무리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맞아요. 중요한 결정을 좀 빨리 해결하려고 하고 좀 전통이나 관심을 중요시, 그러니까 규칙이나 이런 전통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일단 계획을 세우면 밀고 나가는 맞아요. 바꾸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규칙을 지키면 불안하지 않고 편안해지는 거. 그래서 계획표도 꼼꼼하고 어떤 건의도 인정하고 분명한 거 좋아해요. 근데 저랑 이낙준 선생님이 J가 다 같아요. 저도 J. 네. 근데 우창윤 선생님은 이제 마지막에 P거든요. P. 이렇게 ENTP. 이게 이제 인식형인데 그냥 한번 또 우창윤 선생님도 한번 읽어보시죠. 예. ENTP, 외향성, 직관형, 사고형, 인식형. 유쾌하고 언변이 뛰어나고 개방적, 사교적 어떤 사람과도 능숙하게 대화를 맞는 거 같아요. 쉽게 친해지는 성격? 그런 거 같아요. 아니 아산병원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 많이 몰라요. 살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뭐 이렇게 헬프님들도 저희 오프라인 때 보면 알겠지만 제일 이제 헬프님들한테 먼저 편하게 말 걸어주고 막 반말하고 왔냐? 뭐 이렇게 제일 왔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얼굴 자주 본 사람들 자주 보신 그래서 분들. 헬프님들이 이제 편지 같은 거 써줄 때 우창윤 선생님이 의외로 더 친근하게 대해줘서 고마웠다라고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대단한 거 같아요. 그게 맞아요. 직관이 1위인 성격답게 ENTP는 직관, 이 N이 좀 제일 중요시되는 성격이래요. 직관적으로 딱 파악하는 건가? 포괄적으로 파악, 장래 추세를 예측하는 능력, 모험도 두려워하지 않음. 비슷해.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죠. 항상 멀리 좀 내다보는. 항상 이렇게 앞에 일을 안 하고 저기 있는 일을 얘기해. 10년 뒤에 닥터 구독자 수 이런 거를 형이 당장 오늘 할 거 결국엔 해외 진출을 해야 된다. 이런 거. 네, 하여튼 네, 감각 S가 부족하여 세부 사항을 놓치거나 실증을 내거나 멋진 아이디어가 결실을 맺지 못함. 나 지금 디렉터님 웃는다. 프로미 돋네. 그러니까 멋진 아이디어를 제시하는데 제시하죠. 실행하는 게 부족한 거야. 아니요, 겁나 열심히 합니다. 결과보다는 짜릿한 전율감을 좋아함. 모험을 좋아하니까. 아니, 저는 진짜 지금 너무 공감되는데. 네. 아 이거는 뭐 반신반의하고 하여튼 융통성과 적응력이 뛰어남. 융통성 너무 좋죠. 적응력도 뛰어나요. 네, 적응력도 좋죠. 어떻게 이런 데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자취방 그랬었죠. 살아야 되니까 상황에 따라 동전을 뒤집듯이 언제라도 일처리를 정반대 방향으로 전환. 이것도 맞는 것 같아. 이게 꼭 나쁜 게 아니라. 나쁜 게 아니에요. 갑자기 이렇게 일하다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약간 이렇게 하자. 나는 절대 이렇게 할 거야. 너가 손바닥을 뒤집어. 아니 결과를 위해서 융통성 있게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으니까. 예, 뭐 그런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정치인이 당을 바꾸듯이. 아니요. 저는 뭐 그게 뭐 전략이니까. 상대주의자 그러니까 뭐 윤리 설풀지 마시고 읽어보세요. 게임의 법칙에 익숙해지면 자신의 목적에 맞게 법칙을 바꾸는 데도 있어. 그 게임의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자기가 바꾸는 거야. 저라도 타짜자니까. 진짜 타짜요. 이상한데 약간. 원래 8시가 출근이면 이제 익숙해지면 8시 반으로 자기는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해가 확 되는데? 3시 20분에 전화했더니 집이에요. 4시 보기로 했어요, 우리. 게임 규칙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게임 룰 브레이커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바뀌는 게 좀 더 합당하다. 모든 이들에게 더 좋다 그게. 그렇다면 저는 그런 규칙을 바꾸는데 뭐 영리한 두뇌 회전과 교묘한 언변을 드러내는 것을 즐기기. 약간 아 진짜 너무 많네. 좀 이상한데요? 이거 치하다.
닥프 로프 닥프 댐프 게임 퀴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어, 맞아요, 맞아요. 네. 좀 이상한데. 부찬이 좀 말을 잘 못했어, 좀. 아, 저 언어력으로 은행한 사람이에요. 재미있고 위트가 넘치는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들려주면서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한다. 노력은 비슷해요? 노력은 하죠. 네.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또한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아는 뛰어난 협상가이기도 하다. 어, 뭐 저 이렇진 않아요. 저는 약간 울고든 사람이기 때문에. 예. 아니 11년 동안 그 협상을 해서 결국 결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외로 택배도 보내고. 아 쉽지 않았어요. 네. 하여튼 그리고 외적인 매력과 붙임성과 실리적인 냉정한 결정을 내림.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경향? 오. 이상한데 이거? 아니 근데 이건 진짜 이거 약간 이상한데 이거? 아니요 저 그대로 썼어요. 이거 타이핑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대로 그대로 아니 MBTI 공부해야겠네. 갑자기 약속이 왜 나오지? 하여튼 뭐 전 이렇지 않다는 거. 행동이 일관성이 없고 혼란스러울 수 있어? 불신의 대상? 저 이렇지 않아요. 이렇지 않아요. 저 완전 신뢰의 대상이고 호기심이 많고 개방적인 성격. 끊임없이 자료를 수집? 오. 결정을 뒤로 미루는 경향.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P랑 J의 차이예요. P는 계속 모아. 결정을 미루는 게 편해요. 결정을 하는 게 불안한 거야. 이 P 인식형은. J는 결정이 미뤄지는 게 불안한 거야. 그렇지. 나는 그러니까 밀리면 싫어. 정보가 적어도 빨리 결정을 해야 돼. 근데 이쪽은 좀 더 정보를 네, 좀 많이 모아서 여러의 의견을 들어보고 하니까 결정이 좀 미뤄지는 거예요. 저는 과 선택도 네. 그러다 내 과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생각하다가. 그래서 네. 결정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결정한 이후에도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 아 피부과 이 생각인 건가? 아니 뭐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네, 하여튼 뭐 내과 좋습니다. 우유부단한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뛰어난 재능을 약간만 발휘하면서 큰 성과를 얻어낸다. 아 이거 진짜 너무 맞네. 그 성적. 아 이거 실제로 그 말 했었거든요. 나는 공부하는 거에 비해 성적 좋아. 아 실제로 성적 좋아. 그 이나대 의대에서 뛰어난 맨날 성과. 김선웅, 이낙준, 우창윤 셋이 같이 있는데 매일 같이 놀았는데 차석 졸업했죠. 아 뭐 그때는 운 좋았죠. 필기 잘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 같아요. 필기 자기가 안 하고 약간 이제 맞는 부분도 있는데 소름 돋네. 약간 좀 소름 돋는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너는 지금 아까 안 맞는 부분이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나도 맞아. 좋은 거는 그렇죠. 그러고 싫은 건 싫은 건 아니죠. 아니죠. 그래요. 야 그래도 이 성격에 대한 판단은 저처럼 엄중하진 않네요. 아 그러니까 저는 가볍게 위기가 찾아온다. 난 좀 가볍게 말하면 이 사람이 약간 처음 생기면 어때요? 저는 ESFJ고 이제 외향성, 감각형, 감정형, 판단형. 아, 이 약간 우리가 못 가진 걸 가지고 계시네. 그러니까 두 분은 NT, 저는 SF. 그러니까 두 분은 직관 대신 저는 감각, 그리고 사고 대신 감정. 그러니까 이 가운데 두 개가 완전 둘 다 정반대 이 사람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필요했구나 이렇게. 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필요했구나.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정하고 동정심이 많고 희생적이다. 맞다 이거. 천성적으로 남을 도우려 하고 사교적이다. 처음부터 약간 나랑 느낌이 굉장히 다르네. 사람을 즐겁게 해주려는 경향. 이 책 쓴 사람이 ESFJ인가요? 모르겠어요. 오진승? 네. 칭찬 및 인정의 욕구가 있다. 이것도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저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거의 뭐 희생을 하지만 뭐 가치관에 일치하는 분명한 행동 원칙을 있고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 저의 어떤 가치관을 좀 따라줬으면 하는. 은근히 말하는 게 있죠. 제가 이렇게 띡 하는 사람의 한심을 사고 싶어요. 남자든 여자든. 그 사람 이렇게 탁 누르면 그 사람이 다 내 편이 돼. 어차피 자기가 내 마음을 가져라. 상대방의 주장이나 생각을 논리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좀 감정적으로. 두 분은 T, 사고가 있는데 저는 F잖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부족해서 상황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관점에서 좀 파악하려고 하고. 아, 싫어. 그렇죠. 이게 옳지 않은 게 아니라 난 너가 싫어. 그러니까 두 분은 뭐 감정적으로는 좀 상해도 그걸 할 수 있어. 이게 옳거나 맞다고 생각하면 돼. 저는 싫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안 돼가 아니라 네. 싫어. 모든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는 방면에 이제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상처를 근데 감정으로 치를 너무 안 내는 것 같아. 잘 삐지거나 상처를 받긴 해요. 근데 티를 안 내지. 다른 사람의 감정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과도한 책임을 맡으면서 곤란을 겪는 경우도 있다. 이것도 맞네요. 이것도 약간 이거는 진짜 일적인 직업적으로도 맞는 거네. 직업적으로 맞는 거네. 현실적이고 실리적이고 뭐 휴식과 재미보단 의무와 책임이 우선이고 항상 자신의 물건을 깔끔하게 보관. 이게 좀
근데 아니야. 문의관 간사를 비교해 보면 제방과 진승희 방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깨끗했어. 오진승 쌤 뭐 그렇게 지저분했다는 인식이 전혀 없는데 이낙준 쌤처럼 아주 지저분한 사람이 기억에 남거든요. 야, 솔직히 인간적으로 형이 더 더러웠어. 깨끗한 것 같아요. 이건 뭐 저는 뭐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이낙준 쌤은 상당히 더러워요. 매우 조직적이고 네. 생산적이고 이건 이낙준 쌤 비슷한 게 비슷하네요. 마지막에 제의로 똑같았으니까 변화를 달가워하지 않고 하던 대로 처리하는 거 좋아한다. 아, 이것도 맞는 거 같아요. 아마 보시면 제가 막 변화나 도전 겁을 내는 게 있어요. 세상을 흑백론으로 바꾼다.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호불호가 되게 명확하고 옳고 틀림이 또 정확하다, 뚜렷하다. 맞는 것 같기도 하네. 맞는 부분이 있네요. 있죠. 내 거를 남들이 들 때도 이런 느낌인가? 굉장히 그랬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댓글들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근데 맞춘 사람이 좀 많았어. 많이 맞았어. 우리 세 명을 우리 편집자님도 맞추시고 그랬는데 우리가 누가 누군지 안 알리고 그냥 성격 무슨만 올렸는데 그거를 다 맞추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 댓글에 그런 게 있더라고. 셋 다 E였어. 외향형. 우리가 I인 줄 알았나 봐. I는 어떻게 I는 뭐가 다르죠? E랑 I는 E는 외향적 I는 내향적인데 에너지를 어디서 얻고 어디서 쓰는지 사람들을 만나면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과 만나면 피곤해지시는 분이 있어요. 진짜 그거는 어떤 상대냐에 따라서 좀 그건 그렇지. 우리도 싫어하는 사람 만나 그런데 그치. 교수님 만나면서 에너지를 얻으면 이상하잖아요. 너무 그래요? 좋지만 지금 이거 방송 돌아가는데? 좋지만. 근데 우리 셋은 그런 게 느낀 게 뭔가 새로운 사람 뭔가 콜라보할 때 좀 재밌어 하잖아. 그리고 누가 만나자 그러면 또 되게 신기해하고 좀 그런 거는 저희가 2위로 좀 비슷한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유튜브 하는 사람이니까 좀 더 2위일 가능성이 많지. 아무래도 그럴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대화를 이는 외향적인 분들은 대화를 주도한대. 근데 우리도 셋 다 있으면 사실 경청하는 사람 없어. 맞아. 다 지 할 말만 해. 막 얘기하고 물론 셋 다 되게 재밌는데 얘 말 끝나면 대말해야지. 딱 실세 없이 실세 없어. 지금이다. 근데 우리 중에 누가 이가 더 강할까요? 제일 강한 정도가 있으니까 다 이라고 같으니까 아니니까 모르겠네. 제일 강한 거는 여기가 진짜 저는 우창훈 선생님이 의외로 제일 강한 거 같아요. 왜냐면 되게 외부에 관심이 많고 호기심이 많잖아. 아 그리고 다른 사람 만날 때 제일 적극적이야. 왔냐? 해프드라. 아무튼 궁금하니까 사람에 대해서. 이낙준 선생님의 조금 제가 이 중에선 제일 약한 아이. 저는 실제로 할 때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 고르는 게 아마 근소하게 이가 된 것 같아요. 의외로 혼자 있는 시간을 또 좋아하고 또 혼자서 이낙준 쌤은 친한 사람들하고 좀 어울리려고 해요. 맞아요. 네. 저는 되게 좁고 깊은 인간관계를 친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해서. 그리고 이제 되게 제가 못 보는 부분을 좀 보고 이렇게 유튜브도 둘이 그래서 시작을 하자 그런 거고 전 좀 불안하면서 좀 끌려간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없었으면 큰일 날 뻔. 그러니까 안 됐지. 왠지 알아? 나는 여기를 보고 우창 저기 보거든. 여기 아무도 안 봐. 일단 구독자 100명을 못 넘어. 시작을 안 해. 100명만 넘으면 되는데. 우리 디렉터님도 NF잖아. 아 그러네요. 셋 다 NF야. 우리는 10만 된다 이러면서 계속 시작하자. 나 100만 될 때 이거 콘텐츠 만들어야지. 0일 때. 나 1000만 되면은 뭐 여기 가야지. 뭐 웹들 찍는다. 빨리 스페인어 달아야 돼. 스페인어는 배우고 있고. 우창훈 선생님 이제 사고형 감정형 이건 이제 사고 T. 저는 감정 F인데 이제 이 사고는 논리적 법칙, 분석, 합리적, 뭐 객관적 판단 잘하고 자신감도 있고 자기 주장에도 강하고 칭찬은 좀 인색하고 토론을 즐기고 왜 웃어요? 너무 생각할수록 자기한테서 그리고 근데 해당되는 거 있어? 진짜 티 같네. 경쟁일 때 능력을 더 잘 발휘하는 진짜 리얼. 저는 F 감정형은 협조되는 분위기에서 능력을 잘 발휘한대. 경쟁일 때 오히려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것도 맞는 것 같아. 그래서 협력도 잘하는데. 우창훈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 티가 제일 강한 거 같아요. 티가 강한 성격이 진짜 강하네. 거의 그냥 완전 티네요 그냥. 아니 뭐가 티야? 성격이 티야. 아니 누가 봐도 티인데? 왜 이렇게 좋아해 둘이. 잘 모르겠는데. 내가 싸실 거면 이비인후과 할 수 있잖아. 해야 되는데. 굳이 싸우지 않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알아서 이비인후과로 오십니다. 귀코목. 아니 뭐 좋은 약 쓰려면 될 것 같아요. 저는 F는 뭐냐면 감정적이니까 T는 오히려 그러니까 규칙을 납득을 한대. 정당하게 졌으면 승부에 깔끔하게 승복을 하는 편. 근데 나는 감정을 중요시하니까 지저분한 편이구나. 지면 약간 섭섭해하는 거야. 그렇지. 어떻게 너가 나를 그렇게 상대로 나는 좀 이걸로 해주면 안 돼?
아, 쟤는 목숨 세 개로 하지 마. 나는 야 친구인데 네 개 다섯 개 해야지. 어, 동전 하나 더 주면 안 돼? 물론 물론. 어, 약간 그런 느낌인데 저도 맞는 것 같아. 나 땡겨오면 안 돼? 한 장 못 받을 돈이야. 아 이건 뭐? 아, 칩을 이렇게 계속 저희가 회를 왜 와 이렇게 왜 실제로 저도 뭔가 친분에 따라 그런 걸 해줘야 되지 않나? 약간 어, 친한 애들 좀 덜 친한 애들 덜 친한 애들 약간 모르는 사람 이렇게 나름 이렇게 짓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좀 경쟁 그건 좀 일리가 맞는 경쟁할 때 능력이 좀 자기 주장 강함. 저는 혼자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절대평가다 그러면 뭐 거의 턱걸이야. 그 운동할 때도 뭔가 같이 하고 이런 것도 더 열심히 하죠. 그런 걸 좀 게임 같은 거 됐나 어렸을 때 뭘 걸고 하고 이기는 걸 되게 좋아. 아, 얼마나 이기는 걸 좋아하는지 롤 같은 거 하잖아요. 지는 만렙이고 나 오늘 시작했는데 그걸 해보지. 나중에 알았어. 그게 스킬이 생겨서 더 아프다는 거를. 그 납득할 만한 규칙은 아닌데. 아니 롤이라는 게임 내의 규칙이니까. 야 분석 들어보니까 진짜 신기하네요. 그럴싸하네요. 뭔가 좀 그래도. 저 특히 진짜 우창윤 성격은 이거 저 하나 가져가도 돼요? 야 이거는 우창은 그 자체야.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다. 아니 근데 제가 약간 좀 그거 할 때 약간 좀 뭐야 이거 했던 게 거기에 좀 재미로 아 변명 뭐 재미야 재미로 이렇게 정확하게 나왔는데 어떻게 재미를 했을 수 있을까. 인터넷 돌아다니는 비슷한 성격으로 성격 그런 캐릭터 중에 조커가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ENTP에 해당되는 사람이 조커다. 조커가 들어있어가지고 아 근데 저는 진짜 15년 만에 드디어 우창윤을 안 읽게 된 느낌이에요.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머릿속으로 두루뭉실하게 가지고 있던 걸 문장으로 옮겨놨어. 우창윤 선생님이 다들 더 드러나지만 이제 중년이 되기 전에 아 그러니까. 큰일 났네. 그 위기가 찾아오기 전에 판단이 좀... 너무 엄중해. 중년이 되면 인생에서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니, 아니 이렇게 다른 사람 인생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나? 이거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나는. 이 얘기가 너무 이거 너가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아니야? 아, 지금 나 중간중간 내가 띄어쓰기 틀린 것 같아 너. 타이핑 넣은 거 아닌가? 다른 거는 그냥 이렇게 성격을 설명하는데 이건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실이랑 통화하고 뭐 타이핑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한번 제가 봐야겠네요. 네. 어, 최우선으로 지금 가족들은 행복한지 아, 아빠로서 그래. 너무 계획표만 짜고 있는 건 아닌지 너무 내가 여행 계획을 내 위주로 짠 거 아닌지 뭐 알아봐야겠네요. 어쨌든 뭐 또 이런 콘텐츠도 다 헬프님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한 거니까 앞으로도 뭔가 재밌는 뭐 이런 심리 테스트라던가 뭐 그런 게 있으면 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 소원은 사실 진짜 결혼? 중요한 거 하는 거잖아요. 헬프님들의 건강과 행복. 와 진짜 너무하네 정말. 나는 약간 후회가 있는 게 왜요? 지금 헬프가 아니신 분들도 앞으로 헬프가 되실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약간 너무 한정진 것 같아. 근데 우리 헬프님들만 챙기고 싶지 뭘 그걸 굳이 부모님이나 가족들 친구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쵸. 근데 구독 안 한 애들도 있으니까 걔네들은 다 빼버리고. 아, 되게 화가 나는 일 있어요 오늘. 사건이 있었어요. 오늘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와, 개인적으로 와. 사과도 했고 와. 사과를 또 받아주셔가지고 아니 아직 안 받았습니다. 네. 다행히 풀어가지고 와. 저는 괜찮습니다. 왜 자기 혼자 풀지? 나 사요? 혼자 풀어요 이렇게? 3시 반에 아니 맞아 동대문에서 공부했는데 TMI 3시 20분에 전화했더니 집이에요. 아니 4시에 보기로 했어요 우리. 몇 시에 보기로 했어요 우진 선생님? 저는 모르겠어요. 야, 이거, 와 이러지 말고 4시 아니잖아요 4시? 인도라는 네. 상황에서 가장 네.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약은 없겠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약이 없겠지만... 없으면 뭘 할 수 있어요. 내과는 기다리는 것만 할 수 있어요. 정신과 한 방에 보낼게요. 해파리에 물렸어. 그럼 물릴 때 기분이 어땠어요? 해파리가 아팠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당뇨가 무인도에서 뭐가 맨날 당뇨만 보시는 거예요? 무인도 가잖아요? 당뇨가 제일 중요한 건 감염이지 감염. 그러면 아, 솔직히 감염 또 내과죠. 우리도 쓸 수 있어요. 오그메트 쓰면 돼요. 오그메트 해서 반한 우리 정신과 선생님 분명히 무인도에 가족이나 친구를 잃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자기만 살아남았다고 죄책감도 느끼고 굉장히 힘들어하실 거예요. 마음을 터치하네. 그분들을 뭐 그분들 이렇게 꿈에 여기 터지고 열나고 그분들 그게 중요할까요? 그거보다 속마음이 더 찢어지고 더 속마음 그걸 얼른 해결해드리고. 너 마스크 버리니? 일주일에 한 번만 버리면 돼. 야 너도 마스크 아낄 수 있어. 야 너마? 야 너마? 야 너마? 야 너마? 야 너도? 기가 막히네요.